네. 어머니는 이 순대를 집에서 언제부터 네. 만들어 잡섰어? 예. 네. 한님 뭐 우리네는 벌써 70이 넘었으니까 80줄에 들었으니까 주로 이제 먹고 싶을 때 만들어 먹는 거죠. 그러면 누구한테 배우셨어? 이제 부모님한테 이제 내려오던 전통이니까. 이게 지금 몇백 년 된 건가 봐요. 그렇죠, 그렇죠. 아, 근데 어떻게 이렇게 해먹을 생각을 했을까? 그러니까 옛날 노인네들이 아주 지혜가 좋으신 거죠. 예, 지혜가 진짜 좋으셨어. 자, 이제 이게 뭐예요? 자, 먼저 소창과 대창부터 다듬는다. 소금을 좀 넣고 돼지 냄새, 그 특유의 냄새가 소금이 말끔하게 없애주고 소독도 해주니까. 그렇지. 네, 이 창자를 깨끗하게 손질해야 되는데요. 이렇게. 그렇게 해야 되면 순대의 맛이 좋아진답니다. 깔끔하게 다듬네요. 깔끔하게. 조상님들이 했던 것처럼 소금으로 안팎을 바락바락 주물르는 게 고기의 비법이랍니다. 순대도 깨끗하게 씻으니까 이쁘네요. 그렇죠? 오얀데요. 어떻게 생각했을까? 우리 조상님들은 내 입으로 하면서 다니면서 보니까 진짜로 너무너무나들 굉장히 지혜로웠어. 그렇습니다. 자, 조상의 지혜는 맛에도 담겨 있었습니다. 채소를 넣어서 느끼함을 줄이고 담백함은 더하고. 그리고 언니 여기 얘가 왜 있어 이거? 아유, 이거 호박 같은 내 얼굴. 이거 호박이에요. 호박 같은 내 얼굴 이쁘기도 하지요. 눈도 반짝 코도 반짝. 근데 얘 색깔이 반짝? 얘도 늙었다 그러니까 색이 파란이야. 예, 나도 닮아서 이렇게 쭈글쭈글해요. 이것도 들어가요? 네. 아니 나 순대 호박 들어가는 처음 봤네. 오. 슬금슬금 박을 타네. 슬금슬금 박을 타네. 자, 이 박을 타고 나면 안에 검은 보화가 쫙 못 있다. 어디 같이 해봐. 오. 육질이 아주 단단하죠. 어쩜 이렇게 잘 말랐을까. 세상에 그냥 봐도 맛있어. 자, 이렇게 이걸 또 이제 숟가락으로 또 긁어야 되죠. 네, 이거 숟가락 긁어야 돼. 이거 맛있다. 진짜 맛있겠다. 황금빛인데요. 노래. 이 잘 익은 제철 호박이 순대에 또 어떤 맛을 더할지 기대되네요. 아, 평범한 순대가 겨울 벌미로 이제 거듭나는 중요한 순간에. 그렇죠. 저도 실력발이 조금 했습니다. 이거도 더 곱게 채쳐야 돼요? 이 정도면 됐죠? 네. 네. 자, 언니. 네, 참 잘했었어요. 왜냐하면 이거라도 해야 얻어먹을 것 같아요. 근데 순대 속에 들어가는 재료가 이렇게 많고 다양한 거를 네.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. 자, 언니 가요. 벌써 놀라시면 안 됩니다. 대강순대에는 그 맛의 비법이 담긴 재료가 또 있어요. 자, 일단 준비된 채소와 당면을 탁 넣는데요. 이거 다음이 중요합니다. 자, 또 뭐가 들어가죠? 이 이상? 짜배기는 돼지고기가 들어가요. 저겁니다. 아, 살코기요? 네, 돼지 살코기는 순대의 감칠맛을 내는데 아주 중요한 재료죠. 이걸 다져서. 야, 이 찹쌀이네. 오, 이 밥이. 가난했던 시절 든든한 한 끼 식사가 될 수 있도록 넣기 시작한 것이 찹쌀이래요. 속만 봐도 맛있죠? 예. 네, 찹쌀하고 선지를 넣으면은요. 네. 이게 엉기는 자기가 있거든? 난 고춧가루 넣는 줄 알았어. 아니, 저기 순대에는 선지가 안 들어가면은 엉기지를 않아서. 아. 여러 재료를 어우러주고 부족한 영양분을 보충해주는 선지를 넣으면 순대 소는 준비가 완료입니다. 야, 이제 재료 준비 애써 다 끝내놓고는 지금 순대 안 만들고 뭐 하시는 거예요? 모여서들 만들고 있어요. 지금 아, 순대 소를 넣고 있는 건데요. 저게 쉽지가 않더라고요. 잔칫날 마을 주민들이 모여서 만들 수 있는 음식이 순대라고 그러더니 그 이유를 이제 알았습니다. 저걸 다 다져 넣는 거 아닙니까? 손으로요. 네. 돼지 잡고 재료를 만들어 소금을 채우기 위해서는 진짜 많은 손이 필요합니다. 순대의 맛은 한 분의 손맛이 아니고 마을 전체의 손맛이 한꺼번에 모이는 거네요. 그렇죠. 아, 모든 게 섞이고 어우러진 그 맛이네. 자, 1번 선수 대창을 들고 있습니다. 시간은 좀 오래 걸렸지만 아주 예는 시랍니다. 자, 소창. 일도하고 다 낍니다. 왜 그럴까요? 자, 이거는 대창. 소창입니다. 소창. 어쩌면 그렇게 자기 얼굴까지 이쁘게 맨다. 감사합니다. 진짜 매끈하네요. 자, 이제 물을 펄펄 끓여서 삶는데요. 순대는 찌는 것보다 삶는 게 훨씬 쫄깃하고 맛이 부드럽고 좋대요.